지금 동북아는 역사 전쟁 중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북아 3국은 문화 주권 쟁탈전, 즉 역사 전쟁에 거세게 휘말려들고 있다. 침략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독도 침탈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 동북공정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중국. 1876년 위세에 의한 강제 개항로 시작된 우리의 근대사. 그 후 나라를 빼앗기는 시련 속에서 한국의 9000년 뿌리 역사가 잘려나가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일제의 식민 사학이 있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광복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식민 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이 조작한 한국사가 전 세계에 진실인 양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서가 바로 환단고기다. 환단고기 완역본은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현 역사 교과서에서 밝히지 못한 한민족사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역사서다.